빠방 하이. 내 이름은 빠키, 유튜버죠. 얘 이름은 고난, 함정이죠. 얼마 전 짱구는 못 말려야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빠방이들은 코난 키가 짱구보다 작은 거 아셨나요? 짱구 키 105cm, 코난 키 99cm, 무려 18kg. 한국 기준 초등학생 평균 키가 122cm인 걸 감안했을 때 엄청 작은 편이죠. 아니, 그래도 여기까진 괜찮다 쳐도 갈수록 작아져. 완결쯤엔 아예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완결이 안 나겠지만요. 소름. 이보다 소름 돋는 비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코난 캐릭터가 아닌 명탐정 코난 작품에 대한 비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명탐정 코난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년 탐정 고난, 오늘도 정말 즐겁습니다. 왜냐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살인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뭐야? 사람이 죽었다는데 하트까지 붙이고 킥킥대는 이 녀석. 뭐 이런 게 스릴있고 재밌다고 하니 겐치 존중하겠습니다만,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창문 밖에서 시체가 떨어진 걸 보고도 딱 0.1초 충격 먹고 다시 웃으며 맛있게 밥을 먹는 걸 보면 아무리 사건이 일상이라지만 대단하네요. 소시오패스 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명탐정 코난에 셜록홈즈 오마주가 엄청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코난의 이름 자체도 셜록홈즈의 작가인 코난 도일에서 따온 건 물론이고 작중 여기저기에 셜록홈즈의 오마주가 녹아있죠. 우리는 이 숫자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포톡신 4869, 진의 포르쉐 차번호도 4869, 코난의 폰비번도 4869. 일본의 숫자놀이인 고로아세를 기준으로 변환시켰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걸 이으면 셜록이라는 발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와우! 원작의 셜록홈즈도 괴팍한 성격의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이는 걸 보면 코난의 성격 설정도 유사하게 가져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초창기에 비하면 요즘은 완전 순한 맛이 됐는데요. 범인은 바로 너 이대 할 때 삿대질하는 것도 시청자들 보기 불편하다고 바꿔버린 판에 소시오패스라는 설정이 그대로 유지될 리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설정이 있다면 코난은 절대 울지 않는다는 것. 그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죠. 짱구가 절대 앞으로 웃지 않는 것처럼 코난도 절대 울지 않는다는 컨셉상의 가이드라인 때문인데요. 이런 코난이 눈물을 흘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바로 극장판 절의 탐정. 드디어 눈물을 흘렸다, 아니다 땀이 흐른 것이다 얘기가 많았는데요. 고쇼 작가가 30주년 인터뷰에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들에게 당부할 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발 우는 장면을 그리지 말라고 심신당부를 한 것 보면 왠지 검수 부분에서 놓친 것 같긴 합니다. 애니웨이, 극장판은 평행 세계이므로 안 쳐주는 걸로. 마지막 회쯤이면 코난의 눈물을 볼 수 있겠죠? 그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코난에서 가스 폭발이나 가스 누출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스폰서에 가스협회가 있기 때문이죠. 인기 및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자본주의 맛에 들린 코난, 광고 모델, 콜라보, 게임, 박물관, 테마파크, 우표, 심지어 비디오 클리너 모델로도 등장했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행 세계라는 좋은 핑계로 각종 매체마다 별도의 스토리로 컨텐츠를 확장하는 거죠. 극장판, 소설, 외전 시리즈 등 코난인 듯 코난 아닌 코난 같은 코난들이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끝판왕이 있는데요. 애니 덕후들이라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충격과 공포의 실사화. 드래곤볼, 짱구, 강철의 연금술사, 독수리 오영재, 진격의 거인, 원피스. 그래도 코난은 아니길 바랐지만 결국 코난도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두둥. 네, 왼쪽은 장미, 오른쪽이 코난. 볼론보 형사님, 브라운 박사님, 미라니, 그리고 이게 진입니다. 와우! 코난 10주년 기념으로 2006년 방영한 명탐정 코난 공식 실사 드라마인데요. 다행인 건 주인공이 인기 스타 오구리 슌이라 동심 파괴 충격이 좀 덜했습니다. 오구리 슌이 한창 꽃밈으로 난리때라 그런지 그냥 얼굴 보는 재미로 보는 사람도 많아서 시청률도 나쁘진 않았다고 하죠. 이게 화근이 되어 2012년까지 주구장창 실사가 됩니다. 특히 일본은 애니 실사화의 왕국인데요. 이런 동심 파괴에도 불구하고 애니 실사 영화나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 상업 영화계는 애니메이션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오리지널 상업 영화 제작 투자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욕 먹어도 적은 투자 대비 성공 확률은 높으니 계속 실사 작품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면 코스프레 하지 말고 영화에 맞게 재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의 전설의 오프닝, 바로 교통정리춤. 이라쓰고 항마력 테스트라고 읽죠. 이건 코난의 흑역사로 꼽히는데요. 제목도 하필 사랑은 스릴 쇼크 서스펜스라 임팩트가 더했습니다. 검색하고 추는 게 포인트이고요. 마지막 포즈가 중요하죠. 코난님 지금 춤추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왼발 들고 물구나무 서기를 해주세요. 쇼크인 건 확실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생각나. 결국 선병만 후중독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패러디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당시 오리콘 차트 10위까지 올랐습니다. 갑자기
학생이 생뚱맞게 왜 춤을 추는 걸까요? 사망 피해자들이 많아 저승길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는 아니고요. 당시 PD의 강력 제안 때문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일본의 엄청난 파라파라 댄스 열풍이 불었는데요. 파라파라 댄스란 손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테크노 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인기 스타였던 소여사가 파라파라킨이란 곡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했던 곡입니다. 헐, 내 나이. 열풍에 편승하고자 PD가 코난의 파라파라 댄스 패러디를 제안한 건데요. 당시 작화 감독들이 파라파라 댄스가 뭔지 전혀 몰랐다고 하죠. 첫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완전 저세상 댄스라 안무가까지 고용해서 파라파라 댄스를 완벽 구현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성공! 안무 가이드까지 출시되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2020년에 20년 만에 새로운 교통정리 댄스가 공개됐는데요. 필포는 이 감정표현 파트. 와우! 이거 끝까지 보면 진짜 찐팬 인정합니다. 심지어 증강현실 버전까지 나온다고 하죠. 제작사에 돈 벌겠다 의지 확고하네요. 연재된 지 25년이 넘었는데 코난 하나 잡지 못하는 검은 조직.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난을 완결냈다간 애니, 만화책, 영화 등 각종 미디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 쉽게 안결을 낼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 매년 떡밥만 무수히 쌓여가는데요. 검은 조직을 살살 털어봤습니다.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검은 조직 보스로 지명된 사람만 해도 진, 브라운 박사, 유명한, 세모, 이라니, 심지어 코난까지. 보스로 지목되지 않는 사람 찾는 게 더 빠를 판입니다. 사실 작가님은 코난을 이렇게 오래 연재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죠. 원래 3개월만 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25년이. 1화부터 등장한 진과 워커는 둘이 합쳐 30초 만에 그려낸 캐릭터이고 놀이공원에서 같이 놀이기구 타는 조폭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장미 등장 이후 검은 조직이 구체화되면서 국가 조직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조직 간부로 떡상하죠. 완결도 계속 번복됐는데 이제는 기억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갖 괴담과 완결 추측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모든 게 남도일의 상상이라는 결말설도 엄청 나옵니다. 코난도 피할 수 없었던 만물 상상설. 그래도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완결 짓지 못하고 사망하는 작가들이 많아 고쇼 작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마지막 원고를 집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말하길 완결은 이미 생각해놨고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내겠다고 했죠. 코난을 아예 완결내라고는 안 할 테니까 검은 조직 관련 내용은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다음 중 가장 많은 등장을 한 캐릭터는 뭘까요? 네, 범인입니다. 문제는 처음엔 완전 무서웠는데 계속 보니까 정든다는 것. 요즘은 거의 개그캐로 전락했습니다. 귀여워. 코난을 개그만으로 만든 1등 공신이죠. 레귤러 캐릭터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며 엄청난 덕후층을 양산 중인데요. 돈 냄새를 맡은 제작사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각종 범인 굿즈, 범인 옷, 범인 카레. 여기서는 만족을 못했는지 무려 범인이 주인공인 스피노프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범인 한자화씨. 가족사진 보세요. 와우. 검은색 쫄쫄이를 입은 예비범인 한자화씨가 복수를 위해 범죄의 도시 베이커로 상경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기승전 범인의 관점에서 코난을 돌려가게 하고 있는데요. 코믹물이라 그런지 은근 재밌는 건 함정. 범인이 베이커 역에 내리자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은 여기서 내리지 않는다며 다들 뜯어말리는데요. 심지어 이 역에서 주인공인 범인 혼자 내렸죠. 범죄 때문에 형사들이 바빠서 주소지 이전 신청도 매번 실패. 덕후라면 좋아할 깨알 장면이 많습니다. 원작 주인공들도 깨알 등장하는데 범인 입장이다 보니 이름을 안 부르고 익명으로 부르죠. 최근엔 엄청난 반전이 등장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정독 추천합니다. 자본주의에 물든 명탐정 코난. 범인 한자아씨 외에도 제로의 일상, 경찰학교 편 등 스피노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음엔 떡밥 왕자 법원에 대한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전세계 코난을 탈탈 털어왔습니다.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다음 생에.